안녕하세요. 더 드레서에서 맷 지역을 맡고 있는 배우 이주원입니다. 22년이요. 첫 데뷔작이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라는 작품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 노래하는 거 좋아했고, 제 노래를 저 혼자 듣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그다음에 그걸 또 보여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를 할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말하기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배우를 하면서 늘 저라는 사람의 도구를 이용해서 가상의 인물이거나 또는 현실의 인물이거나 어떤 그 인물을 새롭게 표현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배우잖아요. 근데 저라는 도구가 크고 깊은 사람이면 그 표현함에 있어서 연기도 크고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에 대해서 돌아보고 고민하고 아주 작은 것들도 더 여러 번 생각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배우라는 직업이 저한테 인간으로서 저를 성숙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뷔작인 지하철 1호선도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와 함께 공연하고 계시는 송승환 선생님이 제작하셨던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작품이 또 저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아, 있죠. 해원동에서 공연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라이브 세션 분들이 드럼, 기타, 키보드 연주를 하고 계셨고, 제가 이제 보컬로 이제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중간에 해화동 일대가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아예 다 아웃된 거예요. 노래하는 중간에 멈출 순 없고, 제가 이렇게 머리로 박자를 맞추고, 발로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노래를 마무리했던 아주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 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긴박했던 무대 뒤 상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더 드레서 2020년도에 공연할 때, 이제 맷지라는 배역이 무대 감독이다 보니까 30분 전, 15분 전, 5분 전 이렇게 콜을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안재욱 선배님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계시는데 30분 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15분 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모든 수습을 안재욱 배우님이 직접 하시고 분장실에서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분장실에서 송창 쌤한테 농담으로 썰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더 드레서에 나오는 어떤 배역도 다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사실 뭐 제프리 배역도 굉장히 매력 있고 재밌고 탐나고 노먼도 좋고 아마 더 드레서에 나오는 모든 배역은 다한 번쯤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전에 인터뷰하셨던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극 중에 사용하는 소품이 객석으로 떨어져가지고 우리 김다현 쪽으로 훌쩍 떠 뛰어내려서 냉큼 집어서 다시 무대로 올라와서 공연을 계속했던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굉장히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신중하고 뭐 그런 캐릭터인데 어떤 관객분이 그런 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 보이는 배역이 능청스럽게 중간중간에 코믹 연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아마 그분의 말씀대로 맷지 배역의 관전 포인트는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가 아닐까 싶네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 열심히 버티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이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함께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